네, 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오늘 앞에 몇 가지만 올려드리고, 네, 뒤에 전에 올라갔던 영상, 네, 마감된 것만 빼고 다시 올려드립니다. 네, 새로 들어온 장인금입니다. 장인금 이쁘죠? 네. 자, 장인금 오늘부터 좀 세일을 해드릴게요. 15,000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합니다. 네, 장인금 12,000원. 15,000원짜리예요. 장인금은 비싸죠. 뭐 센티미터는 한 15cm가 넘고요. 그냥 크기마다 다 달라요. 좀씩. 그러니까 당인금은 싸게 팝니다. 15,000원짜리 12,000원에. 자, 얘는 두 개밖에 없어요. 멕시코 자이언트 교배장인데요. 빨갛게 물이 들어요. 이렇게. 특이하죠? 네. 그리고 맑고 이뻐요. 지금 위에 차광망이 쳐져서 좀 영상이 흐린데요. 엄청 이쁘게 물이 듭니다. 네, 멕시코 자이언트는 3만원짜린데 오늘 25,000원에 드립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좀 크고, 네, 자이언트 사이즈도 넉넉하고 큽니다. 이거 몇 센치냐면 15cm 정도 되고, 뒤에 거는 14cm 정도 돼요. 가격은 똑같아요. 뒤에 것도 14cm 정도 되는데,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네, 멕시코 자이언트 교배장입니다. 네, 이 3만원짜리 25,000원에 세일입니다. 또 새로 들어온 아이를 보러 갑니다. 자, 이거는 매그넘인데요. 엄청 이뻐요. 매그넘 2만원짜리. 네, 8cm 무늬가 있어요. 이두도 있고, 얘는 한두예요. 근데 너무 이쁘죠? 네, 2만원짜리예요. 이래도 2만원. 그 다음에 얘도 한두인데, 네, 2만원. 작아도 2만원, 커도 2만원. 다, 무조건 분해, 한 분해, 다 2만원짜리예요. 이렇게. 요거는 사두도 있어요. 이렇게. 네. 사두도 있고, 대부분 2두, 3두, 막 그럽니다. 엄청 이뻐요. 매그넘인데, 엄청 이뻐요. 키워 보시면 알 겁니다. 네. 한 포트에 2만원씩입니다. 매그넘. 네. 자. 아도니스가 전부 다뭐 10만원 단위가 넘어가서 못 사신 분들이 있어서 작은 애를 좀 들고 왔어요. 아도니스는 5만원씩입니다. 엄청 이뻐요. 환엽이고, 센티미터가 14cm? 네. 요렇게, 요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캡처하시라고 제가 느끼니까 하나씩 갈게요. 네 번째. 네 번째는 뒤에 자구도 하나 있어요. 네, 네 번째. 아도니스입니다. 5만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얘는 대품으로 키우면 정말 멋집니다. 우리 집에 전에 18만원짜리 대품하고 비슷한 애들입니다. 네. 자, 아도니스 5만원씩입니다. 5만원씩. 이 아도니스는, 8만원짜리예요. 근데 제가 완전 세일. 많이 안 남기고 그냥 막 특가로 드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또 뒤에 전에 올렸던 영상 네 올려드릴게요. 같이 주문하시면 됩니다. 매그넘이 또두개 있네요. 매그넘. 매그넘 엄청 이뻐요. 네, 12cm. 12cm에 네 4만원씩입니다. 매그넘 12cm 엄청 이쁘죠? 4만원씩. 네, 매그넘이 없어요. 없어. 가져올라도 큰 애들은. 네, 4만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신덕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 물건이 들어와서 네 찍어봅니다. 마감돼서 영상에 없던 아이들 다시 조금 입고 했으니까 보시고 새로운 품종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뒤에 영상은 전에 올렸던 영상을 올려드리니 네, 잘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루비 꽃이 활짝 피었어요. 근데 아침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네, 활짝 피었는데 지금 다물었어요. 아침이라 피었다 졌다 하죠. 누비. 누비는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네, 자, 다른 데는 한 6,000원 정도 할 겁니다. 누비 한 포트에 5,000원. 그 다음에 얘가 몇 센치 분이냐면 6cm? 6.5cm 분이에요. 다 자제육입니다. 자제육이 다 꽃대 물었어요. 이렇게. 얘는 꽃대 안 물었는데, 이두여가지고 내가 가져왔어요. 자제육은 원래 분지하면 한두로 분지하는데, 얘는 착하게 이두로 분지했네요. 네, 그래서 얘도 이주. 특이하죠? 네, 그래서 좀 가져왔어요. 근데
꽃대를 금방 올릴 겁니다. 자제옥은 꽃이 이쁘죠? 네. 자, 자제옥은 한 포트에 내가 7,000원짜리인데 얘도 6,000원에 판매합니다. 다른 데는 7,000원 정도 할 겁니다. 제가 영신다육은 저렴하게 올리니까 네, 6,000원. 다음 축전. 축전은 지금 좀 쭈글쭈글해서 제가 저명간수 하고 있어요. 영양제 타가지고. 네, 축전은 한 포트에 6,000원. 6,000원입니다. 얼굴 많죠? 이제 분재하면 이거 하나에서 두세 개로 나와요. 두 개 나온 애도 있고, 세 개 나온 애도 있고. 네, 이렇게 축전은 6,000원. 그 다음에 인펀 각투수. 네, 인펀 각투수. 네, 인펀 각투수는 10,000원이에요. 이렇게 지금 분지를 하고 입술 뾰족하게 나왔죠? 어르신 애들이 좀 쓰기가 인펀 각투수. 네,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가 비싼 종류가 있어요. 모둠이에요. 니터스 모둠. 네, 30,000원. 하나, 네, 이렇게 모둠으로 돼 있어요. 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비싼 애도 있지가 포함돼 있어. 30,000원이면 이득입니다. 이거 산 것이 8.5cm 분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왕 코너인데요. 왕 코너예요. 이름이 왕 코너. 근데 여기 하나는 없지. 여기가 네 갔네요. 이렇게 4두짜리도 있고 5두짜리도 있어요. 이거 하나가 분지가 원래 2두짜리였었는데 분지가 3개도 하고 2개도 하고 그래요. 분지가 이렇게 5두짜리도 있어요. 얘는 2개짜리 쓸 때 네 가격이 좀 있었는데 이거 싸게 판매할게요. 오늘 그냥 한 포트에 20,000원씩 드립니다. 20,000원씩. 네, 요거 다 5두부터 시작해서 제가 차근차근 나갈게요. 네. 그 다음에 마우가니 이두예요. 엄청 크죠? 이게는 한 내가 10년 가까이 키운 애입니다. 이두 마우가니 엄청 왕커요. 얘는 네 몇 센치 분해가 있냐면 6.5cm 분해가 있습니다. 마우가니에는 15,000원입니다. 15,000원. 이 이두 마우가니는 엄청 커요. 내가 10년 가까이 키운 아이입니다. 이두예요. 얘는 칼큘러스 엄청 커요. 이 성체만 해도 3cm가 넘어갑니다. 네, 얘는 50,000원에 판매합니다. 얘는 이렇게 큰 애는요, 도매방에서도 50,000원에 나옵니다. 네, 50,000원. 자, 여기서 이제 코너가 좀 많긴 한데요. 이제 통과하고, 이런 리토스 종류는요, 알비니카 20,000원. 이거는 줄리 20,000원. 알비니카 엄청 많죠? 이거는 하나씩 떼서 심으면요, 엄청 커져요, 금방. 네, 알비니카 20,000원, 줄리 20,000원, 그 다음에 탑레드 20,000원. 지금 저명간수 하고 있어요. 네, 좀 얼굴이 좀 커진 빵빵해지라고. 그 다음에 아우캠피아 20,000원. 그 다음에 작은 거 바커스라고 있어요. 네, 바커스 10,000원. 이건 아주 작아요. 옛날에는 완전히 거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바커스 10,000원. 그 다음에 마우가니가 작은 거 있어요. 네, 10,000원. 마우가니가 아주 작아요. 이렇게 콩알만 해요. 네, 10,000원. 그 다음에 또 옵살모. 옵살모도 옛날에 엄청 비쌌죠. 요즘은 좀 저렴해졌어요. 아주 작아요. 가져다 키우셔야 돼요. 옵살모도 완전히 콩알보다 작나? 네, 10,000원. 네, 40,000원. 네, 얘도 이렇게. 제가 이걸 한몸 군생이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째 보내드릴게요. 제가 40,000원. 네, 서울엔도 40,000원 분째 보내드립니다. 자, 추스 철화가 너무너무 이쁘죠? 옛날 같았으면 몇만원 했는데 아주 싸게 제가 드립니다. 도매가격입니다. 15,000원. 추스 철화는 3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뻐요. 쌩얼하고 철화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추스 철화는 이쁘게 물든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접수처럼 15,000원. 자, 발키리에르를 제가 전에 작은 사이즈를 팔았어요. 근데 이번에 큰 사이즈를 들어왔어요. 70,000원. 얘는 엄청 이쁜데
물이 들면 정말 이쁘고 18cm, 뒤에는 17cm, 거의 19cm, 뭐 18cm, 19cm 그럽니다. 이렇게 좀 똥똥한 이 큰 애는 좀 웃자나 내고 얘는 좀 더 굳혀진 아이라 크기에는 상관없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모양만 이쁘면. 자, 1번부터 내가 보여드릴게요. 1번 이렇게 밑에도 얘는 특이점이 이렇게 밑에도 네 돌기가 있다는 거. 이렇게 입장도 특이하게 생겼고 발길이 이해로 이쁘죠. 네, 다른 데는 가격이 더 비쌀 겁니다. 제가 지금 세일 품목이라 네 싸게 팔아요. 7만원. 네, 자 다른 데는 거의 얘가 10만원 가까이 할 겁니다. 네, 영신다육 싸게 파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3번, 4번째. 자 이렇게 해서 발키리에이를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네, 4개 있습니다. 자, 나이팅게일은 어떤 분이 주문해서 내가 가져왔는데 이쁜 애가 없어서 5개 가져왔고 4개는 팔았어요. 한 사람한테 1개 남았어요. 25,000원입니다 나이팅게일 따죠. 엄청 작은 애가 전에는 25,000원씩 했어요. 나이팅게일 13cm입니다 1개 있어요. 딱 반품입니다. 다음 얘는 뭘까요? 유아독전 블러드킨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밑에 네 아가도 하나 있어요. 네 블러드킨. 근데 얘가 좀 상처가 있는데 왜 가져왔냐, 여기 밑에 있는 분이요 난중에 하엽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도 조금 상처가 있긴 해요. 근데 이 이파리는 무시하시고 여기만 이뻐요. 엄청. 네, 그래서 이거를 들고 왔거든요. 네 밑에 입장 어차피 입이 크면은 밑에 입장 하엽이 지니까 밑에 입은 상관하지 마시고 끊어졌다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네 키우시면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구도 또 하나 나오니까요. 이렇게 네 얘는 유아독전을 원래 봄에 이 정도 크기면 30만원씩 했거든요. 요즘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20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영신다육은 18만원에 오늘 판매합니다. 18만원 이 두짜리 하나 있어요. 딱 또 주문하시면 또 가져와서 드릴 수 있으니까 다른 폼으로 또 주문하시면 제가 갖다 드립니다. 자구 없는 애들도 있기는 있어요. 자 흰토니가 꽃이 정말 오래가고 하얗게 피는데 엄청 이뻐요. 하얀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흰토니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여기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와서 이뻐서 가져왔어요. 제가 저희 집도 흰토니가 하나 있는데 꽃이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자 흰토니는 5,000원입니다 자, 네모노즈 금. 아, 내가 하엽을 띄어야 되는데 바빠서 하엽을 못 띄었어요. 그래서 한가하신 분도 가져다가 하엽 띄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구도 많고 정말 이뻐요. 네모노즈 금은. 네. 네모노즈 금은 싸게 15,000원에 판매합니다. 원래 한 두짜리가 네, 10,000원 정도 해요. 근데 여기는 자구들이 아주 엄청 많아요. 네. 네모노즈 금. 네. 그리고 묵은둥이에는 묵은둥이. 그래서 15,000원. 10cm는 한 10cm 분해가 있어요. 자 골드왁스가 새로 들어왔어요. 얘네들 지금 새로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골드왁스 한 포터에 2만원. 작년에 제가 3만원씩 팔았던 것입니다. 봄에. 네 골드왁스 이 분은 몇 cm냐면 15cm 분입니다. 16cm 분인데 네 2만원씩. 골드왁스는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다육이 그냥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자 네드 플라밍고도 지금 두 번째 마감돼 가지고 세 번째 가지고 왔습니다. 인기가 좋아요. 요즘 식물이 엄청 뜨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식물들은 거실에서도 잘 크니까. 네 네드 플라밍고는 10,000원입니다 근데 얘는 식물이 아니라 다육이과예요. 네 네드 플라밍고 10,000원. 근데 얘는 잘라서 꽂아놔도 잘 살아요. 번식을 잘 합니다. 네 다육이도 마찬가지죠. 네드 플라밍고는 10,000원씩입니다 앙팡금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전에 거 마감됐고요. 네, 전에 영상인 앙팡금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앞전 영상은. 앙팡금 7,000원입니다. 앙팡금 7,000원. 크기는 작지 않아요. 네, 보시면 거의 12cm 정도 됩니다. 우예가. 네. 크기하고 상관없이 앙팡금은, 제가 이쁜 애들로 골라왔기 때문에 안 고르셔도 됩니다. 네, 7,000원. 자, 누페스트리 금이 네 새로 들어왔어요. 한 포트에 6cm 분해가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안둥이 누페스트리금 막 자르고 했는데 요즘은 따디 싸져가지고 5,000원 됩니다. 자 아까 유아독 좀 보셨죠. 18만원짜리 네 블러드킨. 네
요거 자그마한 애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 크기에 네 저기 한 3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25,000원 세일합니다. 자, 얘는 몇 센치냐면 8cm 좀 넘습니다. 8cm 네 이쁜 애들만 골라왔기 때문에 얘는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옆에가 자구가 나와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원하시면 드립니다. 제가 밭에다 키우려고 가져왔는데 있네요 여기가. 자, 블러드킨 25,000원. 자, 크랜베리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또 들어왔어요. 네, 없는 줄 알았더니 농장에 갔더니 몇 개 있어서 택배 양 부족한 거 보내고 나머지는 세 개 했네요. 어제 손님이 또 우리 손님이 사가시고 편말이 없어졌네. 크랜베리는 12,000원짜리입니다. 크랜베리 12,000원. 자, 얘는 이뻐서 내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싸게 오늘 25,000원짜리인데 2만원에 한 개 드립니다. 너무 이쁘죠? 크랜베리 2만원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저렇게 한 개를 찍으면요 여러 수십 명이 주라해서 참 힘듭니다. 네, 크랜베리 2만원 먼저 찜하신 분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오렌지 물로입니다. 네, 농장에서 가져와서 오렌지 물로는 물이 아직 안 들었죠? 근데 지금 이제 굳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에 좀 됐거든요. 이거는 8.5cm 분해가 있습니다. 네, 6,000원씩입니다. 오렌지 물로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뒤에 영상 전에 올렸던 거 다시 우리 집에 재고 있는 것들만 다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얘는 시모야마 콜로라타입니다. 네, 그만 찍으려 했더니 또 보이네요. 시모야마 콜로라타. 원래 얘가 25,000원짜리거든요. 네, 10cm 분해가 있어요. 10cm 분해. 네, 시모야마 콜로라타. 얘는 제가 25,000원을 팔아야 되는데 오늘 싸게 2만원에 드릴게요. 시모야마 콜로라타 2만원씩에 드립니다. 네, 이쁘죠? 자, 겉입니다. 겉도 얘가 3만원짜리인데요. 오늘 네 3만원. 네, 얘는 오늘 25,000원에 드립니다. 겉은 25,000원. 겉은 신기하게 생겼죠. 12cm. 네, 새로 수입 들어온 품종입니다. 겉은 25,000원. 3만원짜리. 이렇게 세일할 때 사가시면 됩니다. 자, 프로리페라 선의장이죠. 네, 프로리페라는 좀 단가가 있어요. 10만원씩이에요. 오늘 세일해서 8만원까지 드립니다. 8만원. 프로리페라 8만원. 네, 딱 4개 있어요. 얘는 선의장이 좀 옮겨 심으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 네, 프로리페라 8만원까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신아육입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품목들이 다시 네 들어왔습니다. 이합전에 있던 아이들도 네 거의 마감돼서 새로 들여온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새로운 품종들도 가지고 몇 종류 가져왔고요. 네, 전에 있던 거 네 몇 종류 올려봅니다. 네, 오늘도 달려볼까요? 자, 아도니스 완전 큰 대품이에요. 그저께 아도니스 했는데 이거 필이요. 아도니스가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아도니스는 15만원. 네, 15만원. 새끼 빼고 얘는 센티미터가 22cm 대품이에요. 새끼까지 25cm, 26cm 엄청나게 큰 대품입니다. 제 손으로 만져보면 손보다 훨 크죠? 네, 아도니스 보시면 큰 분입니다. 얘들은 분째에 보낼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겨울이라 얼어서 뿌리까지 감싸야 하기 때문에 네, 몇 겹으로 싹 보내야 되기 때문에 뽑아서 보냅니다. 참, 오늘 판매방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판매방, 제가 분째 보내달라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 큰 애들은 뽑아서, 네, 한수봉안까지는 뽑아서 보냅니다. 뽑아서 보내는데, 분째 보내면 그 흙을 그대로 쓰신 분이 계세요. 근데 농장에서는 키우기용으로 이 흙을 담기 때문에, 수입해온 애들은 상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흙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다육이는 물 빠짐이 좋은 흙을 쓰셔야 돼요. 얘네들은 키우기용이에요. 키우기용 흙이. 아니면 농장에서 가지고 오면 좀 또
이렇게 살충 효과가 안 되고, 벌레나 또 저기 뭐야, 깍지벌레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네, 흙은 버리시고 새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도니스 1번. 1번으로 또 하겠습니다. 1번. 네, 아도니스 1번만 15만원. 자, 2번도 15만원. 아도니스도 2번은 자국 하나 나오고 있어요. 얘도 자국이 큰놈 하나 있죠? 네. 얘도 엄청 멋있어요. 얘도 21cm? 네, 엄청 큰 대품입니다. 네. 자, 2번. 그 다음에 3번. 3번은 봉황필이 납니다. 네, 안으로 오그라졌죠? 네. 얘도 엄청 커요. 얘도 한 24, 5cm. 막 엄청 큽니다. 네, 3번입니다. 자, 4번. 4번까지는, 얘는 4번도 엄청 이쁘죠? 네, 자구가 양쪽에 하나씩 나고 있어요, 4번은. 자, 아도니스 15만원씩입니다. 4번까지요. 자, 5번 갑니다. 5번은 어마어마히 큰 대품이에요. 5번은 한 28cm? 네. 돌도무닥이 무겁습니다. 그 대신 조금씩 끝에가 좀 이러는데, 이런 이파리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위에서 새로 이쁜 애가 나오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밑에 이파리는 상관이 없어. 근데 얘도 자구가 하나, 두개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자, 얘는 20만 원입니다. 얘는 어마어마히 큽니다. 네, 거의 28cm, 7cm 정도 돼요. 네, 아도니스, 네, 20만 원. 1번부터 4번까지는 15만 원. 또 갑니다. 자, 한수봉황이 엄청 요즘 인기 좋은데, 물도 엄청 이쁘게 들어요.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얘는 검정필이 조금 더 많고, 얘는 빨간필이 많죠. 네, 뒤에 얘는 못난이 같아. 변이가 생겼나 봐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또 계시거든요. 네, 한수봉황. 자, 한두 짜리 얘들은 25,000원입니다. 25,000원짜리 사이즈 받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완전히 통통하고 정말 이뻐요. 얘네들은 몇 센치냐면 13cm. 근데 13cm 더된 것도 있고 그럽니다. 살짝씩 덜된 것도 있고. 자, 25,000원짜리입니다. 얘는, 네, 한수봉황. 그 다음에 한수봉황 3만원짜리. 3만원짜리는 얼굴이 큰다가, 한두짜리는 엄청 큰다거나, 네, 3두짜리도 있고, 네, 2두짜리도 있고, 이렇게 자구 나오는 2두짜리도 있고, 네, 3두짜리. 한수봉황은, 네, 이렇게 원하시는 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필을 많이 원하시더라고 보니까. 네, 이쁘죠, 다요. 제가 이쁜 애만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얘도 이쁘죠? 네, 다 이뻐요. 키우다 보면 다안 이쁜 애가 없어요, 한수봉황은. 네, 한수봉황은 오늘 엄청 많이 가져왔죠? 네, 3만 원씩입니다. 자, 립특이 부족해서 더 가져왔어요, 많이. 네, 전에 주문받은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2두짜리, 한두짜리 그럽니다. 네, 한 포트에 8cm분입니다. 네, 5,000원씩입니다. 네 대어버니도 다 팔려서 새로 가지고 온 아이입니다. 자, 네 대어버니는 25,000원짜리, 이 정도는 25,000원이 아니라 3만 원 정도예요. 이 사이즈는. 네 대어버니 작은 사이즈가, 이 조그만 사이즈가 전에 25,000원씩 했거든요. 네, 이 크기는 진짜 3만 원씩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일해서 22,000원, 네 대어버니, 센티미터가 14cm 정도 됩니다. 엄청 크죠? 네. 자, 노밍입니다. 누밍, 작은 애가 한 9cm 정도 됩니다. 작은 애 누밍은 15,000원짜리. 누밍 15,000원. 작은 애는, 네, 작은 애 15,000원. 큰 애는 2만 원. 큰 애는 원래 25,000원이 누밍 어디 가나? 네, 지금 12cm. 네, 누밍은 어디 가나 25,000원씩 합니다. 제가 5,000원 싸니까. 네, 새로 누밍이 엄청 많이 주문이 들어왔고, 엄청 많이 갖고 왔는데 4개밖에 안 남았네요. 또 주문하시면 제가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누밍은 2만 원씩입니다. 자, 일렉트라입니다. 일렉트라가 물이 들면 정말 이쁘죠? 근데 이런 애들은 물이 들면 좀 특이하게 이뻐요. 또 이렇게 보면 일렉트라 얘는요, 3두짜리, 4두 5두 정도? 하나 둘셋넷 5두 6두네. 일렉트라는 22,000원. 군생 가져가실 분은 말씀하세요. 얘도 새끼가 하나 달렸네요. 자, 일렉트라는 22,000원입니다. 자, 시그니처입니다. 새로 들어왔어요. 완판했습니다.
이 앞전에 갖고 온 거는 안 파라고 부족해서 더 갖다가 보내드리고, 택배를 어제 하루, 오늘 하루 종일 싸느라고 네 힘들었습니다. 시그니처 8,000원 새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시그니처는 8cm 분해가 있어요. 네, 엄청 이쁘죠? 빨갛고. 이게 그래서 대체로 네 구독자 여러분들은 빨간색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자, 피치우리대는 5,000원씩입니다 크기가 작지 않아요. 네, 이렇게 버글버글 많이 나온 애들도 있고 2두씩 나온 애들 있고 그럽니다. 네, 피치우리대 5,000원. 자, 50영옥은 하얀색은 다 팔리고 노란색만 남았어요. 50영옥 꽃이 엄청 이쁘게 피었는데 다 오므라들었네요. 네, 근데 택배 가면 꽃이 다 망가집니다. 새로 올라온 꽃대를 잡아서 다시 피우시기 바랍니다. 50영옥 5,000원. 노란색밖에 안 남았어요, 꽃이. 자, 콜로라타 이스 15,000원입니다. 이 정도는 2만 원 넘어요, 다른 데는. 네, 15,000원. 싸게 팝니다. 영어는 13cm, 12cm 그 정도 됩니다. 콜로라타 아이스 15,000원. 네. 그 다음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비안트. 비안트는 4,000원씩입니다. 완전 묵은둥이고요. 크기가, 9cm 조금 넘습니다. 네, 비안트 4,000원씩. 비안트 이쁘죠? 묵은둥이들입니다. 완전 굳혀져가지고. 얘는 엄청 무겁죠? 네. 자, 비안트 4,000원씩. 자, 파랑새 갑니다. 파랑새는 원래 인기가 좋아요. 네, 파랑새는 5,000원씩입니다. 보트에. 파랑새는 9.5cm 정도 됩니다. 네. 파랑새 5,000원. 자, 마르세유. 네. 5,000원. 택배 보내고 몇개안 남았네요, 이제. 부족하면 더 가져오겠습니다. 네, 마르세유. 네, 5,000원입니다. 몰로는 한개 남았어요. 두개 했는데. 25,000원인데, 오늘 몰로는 세일해서 3,000원 세일해서 22,000원까지 드립니다. 몰로 한개 남았어요. 묵은둥입니다, 몰로가. 네, 엄청, 이게 센티미터가 엄청 커요. 16cm? 네, 크죠? 자, 후레뉴도 엄청 통통하고 이뻐요. 네, 후레뉴는 10,000원씩에 드립니다. 네, 후레뉴 이쁘죠? 네. 자, 콜로라타 아이스는 12,000원. 콜로라타 아이스는 커요, 얘도. 이렇게. 센티미터가 콜라타 아이스는 네, 11cm 정도 됩니다. 자, 당인은 6,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네, 하나, 둘, 셋, 네개 남았네요. 그 다음에 호빗다귀는 완판돼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7,000원 한 포트에. 호빗다귀도 인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택배 싸기가 올까봐 맥급으로 싸느라고 고생합니다. 네, 호빗 땅이 한 포트에 7,000원입니다.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뻐. 화려하래. 자, 다시 제가 돌아가서 반대편에 또 찍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제 서울엔이 다 나가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서울에. 이제 이렇게 3두짜리를 가져왔는데 없어요. 3두짜리도 2두밖에 없어요. 이쁘긴 하더라고요. 자, 서울엔 한 포트에 원래 전에 작년에 이거 봄에 제가 3만 원씩 받던 거예요. 완전 세일해서 2만 원씩 받은 겁니다, 서울에는. 네, 더 이상 이렇게 얼굴 많은 애는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네, 서울에는 2만 원씩 드립니다. 이렇게 묵은둥이. 네, 얼굴 많죠? 네, 얘도 얼굴 많아요. 네, 택배 보내기가 이런 애들은 띄어서 보내야 되는데, 띄어서 심어도 괜찮고요. 2만 원씩입니다, 서울에. 자, 길바 새로 들어왔습니다. 길바는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길바는 2만 원씩입니다, 하나에. 근데 길바가 물들면 정말 이뻐요. 그리고 지금 위에가 철화로 변한가 봐요, 두 개다가. 멋있죠? 이게 온통으로 분갈이해서 좀더 크게 해갖고 물들이면 길바는 정말 이쁩니다. 이쁘게 물들어요. 센티미터. 길바는 16cm, 16.5cm, 17cm 가까이 됩니다. 지금 물들어가고 있죠? 이뻐요. 네. 네, 파스텔. 네. 파스텔 12,000원. 어제 완판돼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택배도 엄청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네, 넉넉하게 가져왔습니다. 파스텔 12,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포트가 엄청 커요, 이렇게.
네, 서복하니 네, 새로 가져왔어도 이쁘죠? 네, 이쁜 애들이 많아. 거의 다 파스텔은 얼굴들이 많아서 이쁩니다. 자, 소인제 금 4만원입니다. 소인제 금은 17cm 분해가 있어요. 우리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 정도 하면 5, 6만원 합니다. 네, 4만원 싸게 판매합니다. 새 이쁘죠? 자, 소인제 금 4만원씩입니다. 맞습니다. 매그넘입니다. 매그넘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가 부담되신 분이 있어서, 네, 작은 사이즈 2만원. 매그넘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매그넘 이쁘죠? 센티미터가, 이거는 10.5cm 분해가 들어있어요. 얘는 이뻐서 내가 하나 들고 왔어요. 좀 거의 비슷비슷한데? 매그넘 이쁘죠? 매그넘 2만원씩입니다. 랜덤으로 보냅니다. 자, 카스트로 15,000원입니다. 봄에 제가 2만원씩 팔았던 겁니다. 자, 얘도 엄청 싸죠? 네, 어떤 분이 많이 사갔어요. 얘를 카스트로 15,000원. 네, 여기에 3개밖에 안 보여도 또 농장 가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네, 자, 카스트로 1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토파즈가 새로 들어왔어요. 사이즈가 괜찮아요. 토파즈도 팔린 거 파서 제가 가져오려고 5개밖에 안 가져왔어. 8.5cm. 네, 이쁘죠? 토파즈 8.2cm. 네, 12,000원입니다. 자, 어제 남은 모닝두입니다. 모닝두 4,000원. 모닝두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엄청 커요. 9.5cm? 네, 엄청 따글따글하니 완전히 그도 굳혀진 아이입니다. 모닝두 4,000원. 나자가는 항상 5,000원. 네, 나자가도 제가 더 드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웨스트 네임보우 3,000원. 한 포트에 3,000원. 웨스트 네임보우 네, 3,000원. 그 다음에 녹기란. 녹기란 5,000원. 한 포트에. 녹기란도 한 9cm 분해가 들었어요. 9cm. 작지 않아요. 네, 9cm 분해가. 이렇게 이쁘죠. 그 다음에, 얘를 발키리 이에르. 여기에, 신품종인데요. 정말 인기 좋아요. 이게 한 포트에 2만원씩이거든요. 안에가, 돌기,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돌기가 나와요. 대품도 내가 다음에 한번 갔다가 팔 건데요. 대품 정말 멋있어요. 대품 좀 가격대가 많겠죠? 얘 쬐끄만한 애가 2만원이면, 얘가 센티미터가 몇 센치냐면 9cm예요, 9cm. 발키리 이에르 2만원. 얘는 너무 많이 갖고 왔나봐요. 농장에 갖다 반품해야 되는데 안 팔려서. 샤이어스 호빗 24만원짜리 3만원 세일해서 21만원에 드립니다. 21만원. 얘는 버섯 모양 같이 생겼고요. 빨간이 물이 드네요. 빨갛게. 이게 빨갛게 좀 가운데가 물이 들어가죠. 이렇게 버섯 모양. 네, 단가가 좀 있기는 한데요. 제가 밭에다 심어갖고 조금만 이렇게 쪼개갖고 싸게 팔아야 되는가 봐요. 비싸서. 네. 자, 샤이어스 호비 3만원 세일 21만원에 드립니다. 자, 델타포스가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멋진 아이입니다. 네. 봄은 반합니다. 반에. 델타포스. 얘도 델타포스인데 좀 필들이 달라요. 얘는요, 보황필이 있어요. 이렇게. 자, 델타포스는 얘는 환엽이고요. 네, 이렇게 이쁘죠. 자, 센티미터를 재겠습니다. 16.5cm 17cm. 네, 16.5cm 그 정도 됩니다. 크기가 얘만 조금 작네요. 네, 자, 매그넘 하나 있습니다. 이뻐서 들고 온 매그넘. 네, 하나 4만원. 네, 우리 거 밭에 있는 것보다 훨 큽니다. 4만원짜리는 가스바야 한 개밖에 없어 가지고. 자, 사이즈는 13cm입니다. 매그너그 다음에 얘도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네, 자, 레드 플라밍고 만원. 네, 갖고 와서 팔고 3개 남았어요. 어제 주문받은 거 팔고 딱 팔았더니 3개 남았네요. 그럼 더 가져올 수 있으니까 많이 주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레드 플라밍고는 빨갛게 물이 들고 엄청 이쁘답니다. 요즘 갑자기 식물이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해도 잘 나간가 봅니다. 나갔나 봅니다. 얘도 꺾어서 심으면 그냥
다육이 마냥 나는 애예요. 크면은 잘라가지고 심으시면 또 옆에서 순이 나옵니다. 네. 레드 필라멘트는 10,000원. 자, 비스코다, 큰 애도 있었네. 7,000원짜리 있었는데요. 저희가 다 가져왔는데 다 나가버렸어요. 7,000원짜리 혹시 주문 주실 분은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5,000원짜리입니다. 네, 꽃이 이렇게 피고요. 꽃 안 올라온 애들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꽃 안 올라온 애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년이면 꽃이 또 피거든요. 올해 안 피어도. 네. 이렇게 내가 두 개 시키면 이렇게 핀 거하고 안 핀 거하고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네. 비스코다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얘도 새로 수입 들어온 것이라 저도 처음 본 겁니다. 네. 자, 문스톤입니다. 문스톤. 문스톤 7.5cm 분해가 들었습니다. 5,000원입니다. 네. 문스톤 5,000원. 문스톤도 물들면 정말 이쁘죠? 네. 블루 드래곤. 레인보우 염자는요. 네. 전에 한번 올렸는데 없어서 못 팔았어요. 새로 가져왔는데 많이 빠지고 이제 조금 남았어요. 레인보우 염자. 네, 5,000원입니다. 자, 여기 떨어져도 괜찮다고 보내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건 오로라는 2,000원, 홍옥도 2,000원. 네, 명월은 택배가 안 됩니다. 명월은 또 자랑질. 이거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분에다가 한번 한 묶음 한번 네, 심어봐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신다요. 또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엊그저께 나간 영상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또 구독을 꼭 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영신다요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뜹니다. 본인 휴대폰에.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